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앞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 한 권을 압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계실 때라도 이 말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수성과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표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된다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서기 위해서.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과 환경적인 부분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가정, 우리 부부, 내 자녀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허행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 또 기업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세워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게 되기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먼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명명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연합해서 형제 자매를 나누어 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총 속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았으니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은혜 앞에 사로잡혀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출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터인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와 또 우리의 이웃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일부 교회들의 또는 기독교인들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어려워하는 일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무너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모습과 또 그 모습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빛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코로나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또 감염되어서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원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1분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그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소원하오니 이제 주의 말씀